다음에 그냥 시원하게 앞으로 인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글을 조금 추려봤어요. 수위가 낮은 질문부터 점점 하도록 할게요. 이게 왜 조회수가 많지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새로 오신 배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리미가 너무 귀여워서? 엄청 밝히네. 아 진짜 시베리아 골판에서 얼어 죽을 사람이라고 댓글을 남겨줬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죽으라는 말은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네. 다음 댓글은 고양이가 상대 결절인가 라는 댓글인데요. 이거 아마도 크리미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크리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야 크리미야 너 상대 결절 같대. 뭐?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거는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말이긴 한데 읽어볼게요. 쿠키? 지은이는 못생김. 크림 쿠키 못생겼어. 라는 댓글인데 이래도? 이래도? 나도 귀엽지? 이래도? 이분은 크리미를 열 번이나 부르셨어요. 크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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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마. 왜 부르셨을까요? 코로나 한 번 더 걸리면 뒤져. 알겠지, 크리마? 너무 무서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웃음 웃음. 살벌하네요. 그리고 고양이 넌 죽어라. 이건 약간 귀를 막고 말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죽으란 말 진짜 너무 슬프네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으란 말 너무 슬프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슬픈 이야기 해주세요. 스토리는 뭐냐면요. 크리미가 죽는 이야기 해주세요. 이유는 쿠키가 밀어서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는 크리미 이야기 해주세요. 마지막. 근데 마지막이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사랑해요 하트 라고 다셨더라고요. 참 약간 뭔가 무섭네요. 진짜. 네. 크리미가 도망이 걸렸을 때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죽으라는 내용을 만들어라. 굉장히 상처가 되었고. 이제는 진짜 저희들 악플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리얼하게 읽어주세요. 아, 민지사 때문에 구치형. 구치, 구치가 뭔지 알죠? 제가 한번 구치가 많아. 맡아볼게요. 한번 하해 주실래요? 진짜 날 수도 있어. 아, 네네. 해볼게요. 네. 오 쉣! 오 쉣! 네, 나네요. 진정. 집사가 한 명 더 필요한가? 배집사는 없어도 될 듯? 댓글 다하셨네요. 배집사는 없어도 된다? 그러면 타가집사는 되나요? 뭔 개소리야! 네, 죄송합니다. 금손 아님, 똥손님이라고 달렸거든요. 네, 이거 아마도 저한테 하는 얘기겠죠? 네. 그림을 그려볼까요? 저는 금손이에요, 여러분. 누구 그려줄까요? 그런 거 중에. 크리미? 크리미,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반응이시죠? 이게 누구죠? 크리미예요. 아. 저게 나라고? 왜 말이 없으세요? 댓글을 다신데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좋은데 목소리 저거 너무 몰입 안 되고 불편해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네, 이거는 솔직히 근데 악플이기보다는 약간 피드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영상이 병마, 고양이, 예능 이라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더빙이 들어가게 되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 감사하고 조금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더 생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 읽기 해봤는데 악플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플 여러분이 응원해주시는 댓글 보면 또 굉장히 힘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